2024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3강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축된 의미 파악인데, 이렇게 함축된 의미 파악 문제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빈칸 문제하고 똑같다. 빈칸 문제.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이 사실 빈칸으로 두는 것과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함축된 의미 파악 문제는 뭐로 변형이 잘 되냐 하면 그 빈칸 문제로 굉장히 변형이 잘 된다. 그리고 빈칸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제는 꼭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빈칸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 함축된 의미 파악 이런 문제도 보통 이제 중요 정보의 밑줄이 끄여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 단락도 미리 얘기를 하면 바로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밑줄이 끄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 원래 이 단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단락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 설정을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박스를 쳤잖아? 이 부분이 이제 배경 설정 부분이야.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인에 던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메인을 한번더 정리하는 어디션, 바로 부연 부분이 제일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과거에, little generic pressure. 자, all little이 아니라 little이니까 이거는 뭐다? 부정어지. 그러니까 거의 유전적인 압박이 없었습니다. 자, 어떤 압박? Stop A from B는 A가 B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사람들이 B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려는 그런 유전적인 압박은 없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이 비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유전적으로, 아, 이제 이 사람들 비만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끼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유전적 돌연변이. 관계사절이지. 어떤 돌연변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적은 칼로리를 소비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과거에 were much less likely to be passed on. 훨씬 덜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덜.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적게 먹도록 만드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나오지.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어떤 환경? 음식이 scarcer, 훨씬 부족했던, 그리고 수렵 또는 채집은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요구했던 그러한 원시시대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바로 그 돌연변이를 가진 개인은, 여기서 그 돌연변이는 어떤 돌연변이를 가리키지? 바로 앞에서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를 가진 개는 어떻게 됐다? 아마 죽을 것이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번식할 기회를 갖기 전에 굶어 죽을 것이다 이 얘기야. 야, 음식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한번 음식이 생겼을 때 사실 많이 먹어둬야지 그래도 에너지가 이제 좀 충분히 이제 보충이 돼서 없는 기간을 버틸 수 있는데, 아니 음식도 없는데 한번 음식이 생겼을 때 조금 먹게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 가진 개인들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반면에, 자, 반면에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겠니? 바로 반면에 대립되는 얘기가 나오겠지? 자, 왜 on the other hand가 붙었는지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수 있다. 그 돌연변이, 어떤 돌연변이? 우리의 풍요로운 어떤 음식의 환경에서 우리를 비만으로 몰고 가는 그 돌연변이가 어떻게 되었다? Incorporated. 포함되어졌다는 거야. 우리 인구에게.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적게 먹도록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 가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았겠어? 많이 먹도록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지.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가 우리 인구에 포함되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돌연변이는 어떻다?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지? 비만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에는. 왜? 음식이 풍요로우니까. 그지? 이해가 됐지? 자, 이게 배경 설정이었다.
그럼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딱 던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상황은 물론 매우 오늘날 다릅니다.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오늘날에는 과거, 원시시대와 달리 너무나 풍요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다? 그 진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니? 문제가 진화 시간이 너무 길다. 이 얘기는 한번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적응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오늘날 상황에는 음식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적게 먹도록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있으면 비만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뭐다?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다? 비만이라는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지? 미리 답을 얘기하면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진화는 너무 느리다. 뭐하기에? 현대 비만을 다루기에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점이다. 요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펼쳐지는데,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단락 구조를 먼저 얘기하면,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야, 이때 강조.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 Only in the last century or so. 이게 이제 강조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 다음에 이게 이제 동격이야, 동격. 동격이 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역으로 해석하면 이거다. 우리가 간신히 우리 환경을 변경시켰던 것은,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pretty much it, 꽤 많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whenever we want it, 우리가 원할 때마다 먹는 그러한 정도까지 우리의 환경을 변경시킨 것은 단지 지난 세기 정도라는 거야. 단지 지난 세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의역을 하면 단지 지난 세기가 되어서야 우리 인간들이 좀 그나마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이 the last century or so와 이게 동격이라고 했잖아. 자, 그 지난 세기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 대략적으로 그 포유류의 진화 시간에 0.00004%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세기라고 해봤자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지. 그 얘기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진화 과정이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어떻게 돼 있다? 음식이 있을 때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적게 먹게 만드는 유전자로 바뀌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서 제시한 게 바로 이제 이 문제점을 제시를 한 건데, 그 주제를 한번 다시 정리한다. 진화는 또 다른 수천 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오늘날의 온라인 푸드 쇼핑, 그리고 배달이라는 현실을 따라잡기 전에는 또 다른 수천 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진화는 수천 년이나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야지 우리 현재 오늘날의 음식 상황, 풍요로운 음식 상황의 그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비만이라는 문제를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대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빈칸 문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빈칸 문제 어떤 부분이 괜찮니? 좀 추천을 한다 그러면 그 배경 부분에 굉장히 빈칸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인간들이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유전자 압박이 거의 없었다. 이 부분도 괜찮고. 근데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좋아. 어떤 유전적인 돌연변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몰고 가는 그런 돌연변이가 어떻다? 훨씬 덜 전해졌을 것 같다는 거지. 이런 원시시대에는 음식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괜찮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비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풍요로운 어떤 음식 환경에서 오늘날 우리들을 비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돌연변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포함되어졌다는 것. 이런 부분도 빈칸 문제로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굉장히 좋은데,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야. 예를 들어서
거의 유전적 압박이 없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a little, 약간 있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괜찮지? 훨씬 덜 전달될 것 같다 할 때 이렇게 less 이런 부분, 그리고 그 과거 환경에서는 음식이 희귀했지, 그래서 scarcer. 그 다음에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게 그 과거 수렵 채집은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했잖아. 상당한, considerable, 이 상당한. 이거 틀리게 낼 것 같으면 이제 우리 매일 나오는 건데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어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체크를 해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풍요로운 음식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되었다 할 때 incorporated, 그지? 그리고 진화 기간이 길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래 뭐 요 정도에서 어휘 문제, 그러니까 위쪽 부분이 있잖아, 배경에서 이렇게 주제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변형 문제 나오기가 굉장히 좋겠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사실 이 단락을 공부했을 때, 너희가 단락을 공부할 때 전체 흐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단락이 전개되었나 그 부분을 꼭 명심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소두에서 다 언급했는데 너희들 공부에 조금 더 편의상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 자, 1번, 3강 1번 먼저 배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과거에는 사람들을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려는 그런 유전적인 압박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게 먹도록 만드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그런 유전자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음식이 워낙 희귀하니까, 그지? 음식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했지, 음식을 적게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벌써 번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하면서 어떻게 됐냐? 왜 on the other hand냐?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음식 환경에서 그런 한 번에 많이 먹게 만드는 유전자가 뭘 이끌지? 바로 비만을 이끈다는 거지. 그럼 비만을 이끄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었다? 그런 돌연변이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 인간에게 포함되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게 이제 주제문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음식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지? 문제는 진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돌연변이로 우리 오늘날의 환경에 맞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유전자 정보를 갖기에는 그 진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런 비만 문제는 이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진화론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잖아. 진화는 또 다른 수천 년이 걸릴 것이다. 뭐 하기 전에? 오늘날의 어떤 그 음식 현실을 따라잡기 전에 진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비만이라는 문제를 숙명처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는 거. 그거 이제 전체적인 흐름 명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함축된 의미 문제는 뭐로 잘 나온다? 빈칸 문제로 잘 나온다. 그리고 어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리고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윗부분, 그 주제에 해당하는 그 부분부터 이 윗부분 있지? 배경 설정 이 부분. 이 부분에 굉장히 빈칸 문제와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 명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